오늘은 버리암 가는 보사님이 손 하나는 꼭 들어준다는 남해 금산에 트레킹을 왔습니다. 두모 주차장 한켓에는요 차단을 통일한 중국 진시황의 유행을 받아 블루투를 구하러 왔다는 수업의 동상과 각종 벽화들이 있어 둘러보고 트레킹을 시작합니다. 남해 금산은 신라 원효 대사가 이 산에 보광사를 짓고 보광산이라 불러왔는데, 조선 태조 이성계가 젊은 시절 이 산에서 백일 기도 끝에 조선 왕조를 개국하게 되자 영세 불망의 영산이라 하여 온 산을 비단으로 두른다는 뜻으로 금산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계곡의 물은 다 말라버렸는가 하나 흐르지도 않네요. 첫 번째 또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산에 가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게 계단이죠. 양아리 석각은 천하를 통일한 중국 진시황이 삼신산 블루초를 구하기 위해 시종 서부를 불러서 서부라 너에게 동남동녀 500을 줄 테이니 블루초를 구해오라 명하였지만요, 서부는 산 넘고 물 건너 남해 금산까지 찾아왔지만 블루초를 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늙지 않게 해주는 풀이 어디 있겠는가. 서부를 한동안 사장만 즐기다가 금산을 떠나면서 이 바위 위에 서불이 이곳에 지나가다라는 뜻의 서불 가차를 새겼다고 전해집니다. 아, 이 산은 바위들이, 대형 바위들이 엄청나게 많네요. 두모 주차장에서 시작했는데요. 등산로가 아주 정비가 잘 돼 있어가지고 오르기 상당히 좋습니다. 좀 오르막길에서는요 전망이 조금 없습니다. 해전물 올라가야 좀 전망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쉼터가 있는 이유가 다 있었네요. 이 엄청난 계단 올라가기 위해서 잠깐 쉬었다 올라가는 뜻이네요. 300리 아름다운 바닷길 한리 해상 국립공원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미세먼지가 좀 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통천문 원형 계단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골뱅이 계단이 생기 전에는요, 예전에 통천문이라는데 골뱅이 계단이 생기 전에는 저 참 구멍으로 올라왔다고 하네요. 이제 저희가 부수와 10m 남았습니다. 아, 부수왕 공사 중인가 봅니다. 못가게 막아버렸네요 이것을. 오늘은 부수왕을 지금 공사 중이라 들지 못하고요, 금산 정상으로 바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암전 지금 공사 중이고요. 네, 지금 네일을 닮았다는 큰 바위가 나오는데 허방대교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아, 기운 넘치는 제가 붙었습니다. 계단이 산으로 더 편하긴 한데요, 상당히 올라다니기 힘드네요. 헬기장에서 상사 바위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상사암에는요 전설이 내려오는데요, 조선시대 이곳에 사는 아름다운 가부의 반에 상사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다 이 바위에서 가부의 도움으로 상사를 풀어 상사암으로 부르게 되었다는 전설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장사함에서 근산을 버리함과 기함 계석들이 엎드려지게 좀 바라 보이고 있습니다. 바위가 떨어지지 않고 좀 올라 앉아 있는데, 아, 완전 바위굴을 또 통과를 해야 됩니다. 옛날 신라의 원효대사, 유상대사, 윤필거사 등 삼사가 수도 자선을 했던 자리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위 위에 이들 삼사가 앉았던 자리의 흔적이 뚜렷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금산 산장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SNS에서 아주 뜨고 있는 장소죠. 자, 이제 흔들바위를 향해서 가보게요. 거북이 모양을 닮아 원래는 기암이라고 하였으나, 큰 바위가 항상 힘으로도 흔들리기 때문에 요암이라고 한답니다. 이제 당군 선정을 향해서 또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이곳은 천년의 세월을 넘어 우리 계의 시조인 당군 할아버지를 모시는 곳이라고 합니다. 선정을 들렸다가요, 이제 금산 정상으로 합니다. 300m에 있다네요. 줄 4철 나무라는데요, 오, 바위를 타고 지금 올라갔습니다. 저리대 숲을 통과를 해야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리대에 들어가 찍어도 멋진데요. 네, 문장암입니다. 일명 명필바위라는데요. 문장암에는 조선시대 학자인 주세봉이 유홍문 상근산 싸농문을 거쳐 금산에 오르다라는 극기를 새겼다여 일명 명필바위라고 부른답니다. 망대인데요, 금산 제1경으로 금산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 705m에 사방 조망이 넓고 남해 바다를 볼 수 있어 망대라 이름이 지어졌다고 하네요. 자, 이제 보리암으로 기어들어 갑시다. 자, 보리암으로 갑니다. 이제 지금 대장봉과 형리암이 아주 늠름하게 지금 서 있네요. 해수 간음 성지 버리암은요, 한국의 해수 간음 성지는 예로부터 남해 버리암, 양양 낙산사, 광화 보문사, 여수 향리암을 꼽아왔답니다. 간음 성지는 관세음 보살님이 상주한 성스러운 곳으로 이곳에서 기도 발언을 하게 되면 그 어느 곳보다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잘 받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얘들아, 쌍옥문으로 하산하겠습니다. 이제 경찰길을 한참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음성굴에서 북을 울리면 그 소리가 청아하고 웅장하며 잘 퍼져서 십리 밖에서도 들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저기서 장군암인데요. 장군암은 장군이 검을 짚고 봉을 향하여 서 있는 형상을 하고 있어 장군암이라 불리며 쌍옥을 지키는 수문장이라고 합니다. 쌍옥문은 금산의 관문이며 옛날에 천양문이라 불러왔으나 신라 중기 어느 제사가 두 개의 굴이 쌍무지 같다 하여 쌍옥문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약속된가 본데요. 쌍거북이가 물을 퍼내지 않고 있어서 다 삐쩍 말라버렸습니다. 소원 하나는 꼭 들어준다는 해수 간음상님을 뵙고 올 한 해는 모두가 마음 편하게 만나고 웃으며 일상생활을 하였으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